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설 명절 안녕히들 보내셨나요?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찾아온 평범한 미니멀 일상. 남들과 같은 듯하지만 다르고 다른 듯하지만 같은 써니의 미니멀 일상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제 자리가 있고 그 제 자리에 잘 있을 때 삶에도 질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설 명절의 어수선함이 거치고 다시 찾은 제자리의 삶, 써니의 미니멀한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설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경기도 양평의 써니네 집. 다른 가족들보다 일찍 깬 써니는 캐스터 오일과 알로에베라 크림 헤어팩을 준비 중입니다. 2019년 11월 17일부터 2-3일에 한 번씩 피마자유와 알로에베라 크림을 3:7 정도로 섞어 헤어팩을 해주고 있는데요. 밤에 헤어팩을 하고 하룻밤 잔 다음 다음날 머리를 감는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 비닐캡 때문에 머리 피부가 밤새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는 오전에 피마자 기름과 알로에베라 크림을 섞은 헤어팩을 해주고 열 관리를 해주어서 빠른 시간에 팩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은 후에는 일체의 헤어 제품을 바르지 않고 있답니다. 머리숱도 늘고 머리카락도 두꺼워지는 걸 확인했기에 머리카락 스스로 윤기도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거든요. 헤어팩을 하는 동안 초원의 집을 읽습니다. 사람이 많아지자 그런 곳에서는 들 짐승들도 살려고 하지 않았다. 아빠도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빠는 들짐승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을 좋아했다. 새끼와 어미 사슴들이 숲 그늘에서 뛰놀며 아빠를 빤히 쳐다보고 통통한 게으름뱅이 곰들이 산딸기를 개걸스럽게 따서 먹는 곳. 아빠는 그런 곳을 좋아했다. 저나 남편도 로란의 아빠처럼 자연 친화적인 곳을 좋아합니다. 훗날 우리 동물들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초원의 집 속 로란의 가족의 삶을 보면 불편했겠다 그런 생각보다도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갖지는 않았지만 가진 것들 안에서 가족들 서로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로란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추억할 거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삶. 언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더라도 욕심 없이 마차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삶. 제가 꿈꾸는 삶이라서 저는 초원의 집을 자주 읽곤 합니다. 언제나처럼 한 끼는 고기식으로 먹는 미니멀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 식단으로 미니멀 식사를 한 지는 4년 정도 되었어요.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시거나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요즘처럼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외부에서 밥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맛있게 먹곤 합니다만 집에서는 일부러 밥을 해먹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루 두 끼 혹은 한 끼를 먹는데 한 끼는 꼭 고기 500g 정도를 내 가족이 먹을 수 있게 요리하고 나머지 한 끼는 그때그때 있는 것들을 먹습니다. 써니네 집 미니멀 식단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 한 끼는 꼭 고기식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끼 고기식을 한다는 것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식사 시간엔 가족들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든 그 먹는 시간 동안 행복하지 않다면 음식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천연 제품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물론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해요. 전 귀찮은 게 많아서 미니멀 라이프와 친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천연수세미는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지 않는 분들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천연수세미라서 화학적인 게 1도 나오지 않고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서 건조가 빠른 만큼 세균 번식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족들 건강 생각하신다면 천연수세미 사용해 보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주방세제는 소프넛 이런 것까진 아직 귀찮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천연 유기농 세제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도 기왕이면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사용 중이고 설거지를 끝낸 후 그릇에 물기를 닦는 용도로는 소창 행주를 사용 중입니다. 일반 면 행주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소창 행주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릇에 물기를 정말 뽀드득하게 닦아낼 뿐만 아니라 삶아 빨아 널어도 얇은 두께 덕분에 정말 정말 빨리 마른답니다. 아시죠? 주방에서의 습기는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된다는 것. 따라서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건조가 빠른 제품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고 나서부터 설거지한 그릇을 바로 닦아 그릇 서랍에 바로 넣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설거지해서 엎어놓고 다음 끼니에 또 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주방에는 항상 뭔가가 꺼내져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거지한 그릇을 물기 닦아 넣어놓다 보니까 그릇에게도 제자리를 찾아준 기분이랄까요? 저 서랍 속 그릇들이 써니네가 가진 그릇의 전부입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웍도 자기만의 자리가 있고 국자 받침조차도 자기만의 위치가 있답니다. 당연히 꺼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숟가락, 젓가락, 가위, 집게, 국자 등도 자기 자리가 생겨 설거지 후엔 제 자리로 모두 돌아갑니다. 사람에게나 물건에게나 돌아갈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자신의 공간에 자신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들의 자리를 찾아주고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찾아주는 삶의 방식인 듯 하거든요. 다만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들의 제 자리라고 생각하는 위치는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 버리기를 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잖아요. 가끔 지칠 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다른 이유로 갖고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순간의 행복을 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 인정해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인데 스스로에게 엄격한 습관으로 인해 버리기도 힘들고 갖고 있어도 불행한 시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뭘 하나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어떤가요? 어차피 내 인생, 어차피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인걸요. 귀찮음이 많은 저는
치우는 게 귀찮아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집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이 엄청 많은 집의 대표 케이스였지요.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 뭐든지 쟁여두고 살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노래 부르던 저였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 청소를 합니다. 들어 올려가며 닦는 과정이 줄어들다 보니 걸레질도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청소하는 게 싫어서 청소하는 영상은 잘 올리지 않던 저이지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청소를 하고 영상을 찍고 합니다.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느 일반 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과정들이 모두 미니멀하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는 건 같아도 거기에 드는 노력, 시간이 다르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결과가 다르며 무엇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미니멀 라이프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지 않은가요? 미니멀 라이프와는 써니네의 평범한 미니멀 일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